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를 만들기 전에 누가 나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보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그건 또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점핑. 그래서 your sister가 누가하고 점핑이 하다. 점핑의 뜻이 뭐죠? 그러면 이건 누가 다가 아닌데 이건 어떤을 어떻다 아직 안 만들어졌네 자민이. 그렇죠?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your sister jumping 하면 뭔가 잘못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It's 왜 갑자기 묻는 말을 만들고 있습니까? 난 묻는 말 만들라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 your sister. jumping. 어떤 앞에 비동사를 넣어야지 다가 되잖아요. 다 하다시가 하다시처럼 쓰 어떻다가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가까스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이야.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지. Is your, 묻는 느낌이 들게 해야지. Is your sister jumping? 뭐라고요?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완성. 너의 언니가 어디로 막 점프를 하고 있냐? 그렇지.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하면 되겠죠.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를 하고 있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뭔가를 귀찮아서 뭐로 바꿔 쓰겠죠? 뭐를 뭐로 바꿔 써서 대답합니까? Your 아니다. Your sister, 아이고. 그러면 뭐? 그렇죠.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가 될 텐데, my sist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나의 언니 대신에 그녀라는 말이 대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is jumping. 그렇지. 그렇지. Over the fence. 뭐라고요? Sh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고? 오케이. My sister.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sister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 Over the fence가 울타리 너머로. 울타리 너머로.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ver the fenc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Where 그렇죠. Where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일로 갔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막저막 엄마가 부, 막 때리려고 막 쫓아오니까 울타리 너머로 도망가는가 보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 선수들은 공을 어디로 차니 만들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라 그러겠어요? 그 선수들은 그렇지. 오케이. 산다. 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든 누가 다만 만드는데 누가 다 무엇이란 말은 안 넣어도 돼. 제일 먼저 하는 건
문과 다를 만들면 되죠.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만들라 그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는 뭐죠? 그 선수들이 찬다. 이게 이거니까 더로 시작하면 되겠죠. 더. The 그렇지. The players가 누가고요? 누가 선수들이.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킥의 뜻이 그러면 차다라는 하다시예요. 킥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왜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이 물었는데. 킥의 뜻이 차다예요? 차는이에요?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여기에 are 같은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대신에 이 속에 t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 고민할 타임이네. to예요? does예요? 그렇죠. 왜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선생님은 S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두가 들어갔지. 그럼 왜 두가 들어갔는지 선생님 봐주셨는데. 뭐 택배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뭐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하신 거 없으면 무시해. 오케이. 왜 두가 들어가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The players는 he나 she나 it이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it이에요. 그러면 더 does 와야 될 텐데. 그들 아니야? 그들. 여기 선수 들이라며. 어? 그러면 걔들이다. 걔들. 어? 걔들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 they kick이야. they kicks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누가 다 만들었어. 시간 많이 걸린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찬다. 그 선수들이 찬다. 못지않는 말. 그 선수들이 찬다. 그렇지.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 그 선수들이 차니? 그렇지. The players kick이 누가다였고, kick 속에 들어있던 둘을 제일 앞으로 보내서 to the players kick 뭐라고요?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하기. 그 선수들이 공을 어디로 찹니까? Where 그렇지. 아이고 잘했다.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더 플레이어즈 뭐로 바꿀 거고? they 더볼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하는 말 속에 더 플레이어즈 있어야 될 자리에 더 플레이어즈 대신에 they 더 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더볼 대신에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kick it. 그렇지. 와, 자민이 너 선생님이 시키는 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거 other. 그렇지. 와, 짱짱짱. other. 그 다음에는 goal이야. other goal. to the other goal. 따라해보자. to the other goal. they kick it. they kick it. 빠르게 하고 있어, 선생님이.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Very good. 다 했어요. 예. 예. 네.
샘성 머리죠. 삼성인데 그치? 네. 막 웃드나?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번에 속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빨라졌으면 좋겠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읽기 연습하는 거 보내줄 거니까, 이 속에 갤럭시 할 때, 뭐, 예를 들어 갤럭시 할 때, 얘가 에 소리 냈구나, 얘가 어 냈구나, 얘가 크스 냈구나, 얘가 이 냈구나, 그러니까 갤럭시가 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기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띵.